안녕하세요, 요미티비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2010년도에 구매했던 NEX5라는 최초의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당시에 DSLR과 비교해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은 크기 안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카메라입니다. 렌즈 직경보다 작은 두께의 카메라,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그립에다가 무려 1400만 화소의 카메라였어요. 지금 봐도 예쁜 카메라인데요. 그리고 지금 제 손에는 알파 6100이 있습니다. 사실 보급기라고 불리기에는 상당히 고스펙의 카메라인데요. 2010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그 성능이 대단하더라고요. 특히나 사진과 영상에서는 AF가 발군이었고요. 몇몇 유용한 기능들을 여기 모드 다이얼에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등급은 보급형이지만 성능만은 보급형답지 않은 알파 6100의 리뷰 시작합니다. 테크의 모든 것, 여미티비. 디자인은 확실히 알파 6000 시리즈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급형 카메라치고는 충분한 버튼 개수와 다이얼을 갖고 있어요. 모드 다이얼로 다양한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슬로우 앤 퀵 모드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어 반가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흰색 컬러가 눈을 확 사로잡습니다. 은색의 파워줌 렌즈와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왼쪽에는 EVF가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영상 촬영에 도움이 되는 화면 뷰를 갖고 있고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셀피 촬영을 하기 좋은 그런 각도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죠. 측면으로 가면 데이터 및 충전을 할 수 있는 멀티포트가 있고 그 밑으로 HDMI 그리고 마이크 단자도 있습니다. 분명 보급형이라는 등급에 들어있는 카메라지만 빠진 게 없습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하면 S로브, 픽처 프로파일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겠죠. 최근 소니 카메라들을 보면 AF 성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AF가 얼굴을 기준으로 잡는 건 기본이고 눈을 기준으로도 잡죠. 근데 이제는 사람 눈뿐만 아니라 동물의 눈을 기준으로도 AF를 잡게 됐습니다. 알파 6100이 입문자를 위한 카메라이지만 그런 부분을 빼먹지는 않고 다 충분히 넣어줬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설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카메라 첫 번째 메뉴에서 다섯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그리고 얼굴, 눈 AF로 들어가서 피사체인식에서 사람으로 할지 동물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메뉴로 들어올 필요 없이 펑션 메뉴 쪽에 추가하면 더 사용하기 수월합니다. 방법은 두 번째 카메라 메뉴에서 여덟 번째 페이지로 가서 기능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기능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사람과 동물을 선택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핀이 나갈 걱정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터치 추적도 정말 편리한데요. 이렇게 터치하면 촬영 각도를 달리하거나 피사체가 움직여도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두 번째 카메라 메뉴에서 아홉 번째 페이지로 가서 터치 조작의 기능을 터치 추적으로 두고요. 첫 번째 카메라 메뉴에서 다섯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초점 영역을 확장 플렉서블 스팟으로 지정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AF 모드가 촬영을 정말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터치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꼭 터치를 하지 않아도 액티브 트래킹은 작동하는데요. 파인더 안에 사람 얼굴이 들어오면 얼굴을 인식하고 눈을 인식해냅니다. 이건 카메라 세팅을 좀 잘못해서 어둡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수많은 AF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여도 포인트를 잘 잡는 게 보입니다. AF는 확실히 믿음직스럽네요. 그래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좀 오랜만에 찍어봤습니다. 그동안 영상 위주였는데 나름 사진을 위주로 찍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촬영할 때 방금 언급했던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상당히 수월하고 쉽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원에 있는 카페 투어. 어떤 카페 투어냐면 외관만 볼 거예요. 여러 군데 돌아볼 건데 전부 다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런 낙엽들이 너무 이쁘네요. 일단 이런 것도 한번 찍어 볼까요? 그리고 여기는요, 화성이라는 유적지가 있는 근처예요. 이렇게 일반 동네인데 그 한가운데 카페가 있어요. 이 동네가 예전에는 그냥 행궁 있고 이렇게 사람 사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방송을 몇 번 타면서부터인가 되게 유명해져서 이 길을 따라 되게 예쁜 카페들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그냥 주택가였고 보시는 것처럼 주택인데요, 지금은 카페나 어떤 상점들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요건 간판이 특이해서 한번 담아봤고요. 여기에 과연 어떤 공간이 생겨날지 기대가 되네요. 입구가 예쁜 곳입니다. 여기 노란색 자판기 같이 생긴 곳에서 인증용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곳도 일반 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죠. 정갈한 장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날씨도 좋았고요. 가까운 곳에 계시면 한번 놀러오세요. 아까 초반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반가운 기능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모드 다이얼에 슬로우 앤 퀵이라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080 해상도에서 120프레임의 속도로 고속 촬영을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꽤나 반갑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촬영한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느리게 돌려보겠습니다. 이 알파 6100을 와이프에게 한번 쥐어줘 봤습니다. 제가 보는 시선과 또 와이프가 보는 시선이 또 다를 것 같았거든요. 예쁜 인테리어의 카페 또는 맛있는 빵집에 가면 인증은 또 필수겠죠. 터치 추적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는데요, 예쁜 빵들을 고르면서 쉽게 찍더라고요. 인증용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들은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카메라 메뉴에서 스마트폰 보내기로 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선택이 더 편했던 것 같아서 스마트폰에서 선택으로 고르겠습니다. 이미지 엣지 앱을 열고 QR코드를 읽으면 사진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SNS에 업로드만 하면 되겠죠. 저희 알파 6100, 다른 알파 6000 시리즈와 비교하면 그 픽처 프로파일 S로그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을 좀 애매하게 급난우기를 하진 않았더라고요. 분명히 알파 6000 시리즈에 걸맞는 상당한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특히나 앞에서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AF 성능이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굉장히 직관적이었고 활용하기가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또 카메라 하면 주로 검은색 위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흰색도 나름 컬러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좀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터치 디스플레이인데 AF 위치를 선택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메뉴관에 이동을 한다라거나 내가 촬영한 결과물들을 확대하거나 이럴 때도 터치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기능 제한을 해놓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외에서 좀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파 6100을 사용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 위주로 영상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영상 보셨는데 여러분들의 또 의견, 또 감상평이 또 어떤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염.